안녕하십니까. 자인팜 농원의 양동훈입니다. 1월 10일입니다. 1월 10일. 이라방 수확이 지금 한 중반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. 이하방 실내 있고, 이하방 꽃작업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올려주라 그래가지고 찍으려고 지금 왔는데, 이라방을 워낙 좀 많이 달다 보니까, 꽃이 지금 이렇게 안 피었습니다. 이하방은 기본적으로 이라방을 많이 달아가지고 꽃이 좀 약하게 피었을 겁니다. 이제 삼하방은 또 다시 또 그 실하게 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보면은 원가지에서 나온 거 이렇게 원가지죠. 원가지에서 나온 이후에 나머지 꽃들은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많게는 뭐 7개까지도 남고 적게 남으면은 한 5개도 남을 겁니다.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하방은 그렇게 많이 안 달려고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작업을 해놓은 건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 달렸네요. 일본과까지 하면 7개 달렸는데, 일본과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삼각형이나 아니면은 기형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는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. 이렇게 하면은 둘, 넷, 6개 달렸네요. 6개 정도 달리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체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대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얇은 담배 있죠. 얇은 담배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개중에 이렇게 2분지 된 애들 있죠. 분지가 이제 두 개로 나와 있는 애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달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과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형과입니다. 일본과를 갖다가 안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과를 두면은 2번, 3번과들이 별로 안 커집니다. 그러니까 일본과를 제거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원가지에서 나온 것만 놔두고 이렇게 겨까지 나오는 것들 있죠. 겨까지 나오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겨까지 나온 것들 이렇게 제거 뒤쪽으로 잘라서 제거하시면은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둘, 넷, 다섯 개, 여기가 세 개, 그래서 8개 정도 남네요. 이렇게 분지된 것들이니. 그리고 빨리 꽃이 핀 애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이라방을 수확을 마친 애들이 있습니다. 이라방 수확 마친 애들은 이렇게 꽃대를 꺾어가지고 어디갔지? 꺾어가지고 제거해 주시는 게 답입니다. 그래야지 다른 영향을 갖다 단쪽으로만 보낼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저는 이라방 수확이 한 중반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쪽엔 온도가 좀 그나마 다시 잡혀가지고 조금 많이 땄고 뒤쪽은 지금 서서히 커지는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뒤쪽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은 좋은데 이제 그 꽃작업을 이하방 꽃작업을 지금 해야 됩니다. 이하방 꽃작업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시고 이것도 상당히 분지가 많이 됐죠. 예, 이하방 늦게 나온 애들인데 분지가 됐는데 일본과는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겨까지는 싹 다 잘라주고 대체적으로 이제 세력을 보면은 나오지만 이제 카메라 상이고 그 다음에 뭐 사진상으로 보면은 잘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불편한데 얇은 담배 있죠. 그 정도로 꽃대가 두껍게 나왔다 그러면은 한 5개에서 7개 분지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많게 2개 정도 더 많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수확할 때 뭐 3일에 한번 길게는 4일에 한번 뭐 해가 좋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수확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0km에서 300km 사이 왔다 갔다 따고 있습니다. 제가 그전에 그 한 동 짧은 동 벌사원이 다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기온과를 엄청나게 많이 맞은 동은 거점 일화방이 끝나버렸습니다. 걔네들 때문에 수확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대로 수확을 하면은 일화방에서 한 4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 2천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나머지 걸로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꽃작업은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꽃작업, 이화방 꽃작업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고요.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